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최직원입니다. 연해주본의 저기압은 북동진해에 나가고 중국 중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어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제17호 태풍 줄리앗은 매시 35km의 속도로 동북동진하여 일본 열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기가 남하함에 따라 해수면과 기온차에 의해 서해상의 하층운이 만들어져 있으며 북서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며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추석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 지방은 서해상의 구름대가 북서류를 따라 유입되면서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상에서 서해상으로 온도골이 위치한 가운데 내륙 지방에서는 복사 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으나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위성 영상을 보면 내륙으로 산발적으로 안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복사 냉각에 의해 지표면 부근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복사 냉각에 의해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 물결이 2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고 있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3m로 일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확장에 따라 서해상과 제주도 부근으로 북서류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나 바람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서해 먼바다의 물결은 점차 낮아지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취주 거리가 길어 내일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